앞서 보신 것처럼 글로컬 3공 사업이 대학가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배재대와 모건대가 충청권 사립대 최초로 두 대학 간의 벽을 허물겠다며 완전한 통합을 목표로 우선 연합대학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대학 체제는 소속 학교와 상관없이 재학생들이 학교 시설이나 강의, 수업과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공유하게 되는데 글로컬 대학 신청도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양정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과 5km 거리를 두고 있는 배재대와 모건대는 학생 수와 전임 교원 수 등 규모가 비슷하지만 다른 법인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의 위기감이 커지자 두 대학은 대학 간 벽을 완전히 허무는 강도 높은 혁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배재대와 모건대는 배재대에서 글로컬 대학 공동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글로컬 대학 신청 공동 준비와 공동 혁신 계획 발표, 확약서를 교환했습니다. 발족식에는 김욱 배재대 총장, 이희학 모건대 총장을 비롯해 각 대학 주요 보직자, 학생 대표, 교직원 노조 대표 등도 참석했습니다. 혁신안은 완전한 통폐합을 추진하는 충남대, 한밭대와는 달리 교명과 본부 등은 유지하고 학교 시설 등 핵심 자원을 같이 이용하는 공유형 캠퍼스 형태의 연합대학입니다. 국공립대학 간의 통합은 있어 왔는데 사립대학 간의 학교의 벽 허물기는 거의 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학생들은 소속과 상관없이 두 대학 전체 수업의 4분의 1에 달하는 천여 개의 교양 수업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교양대학, 산학협력 위주 공유대학, 해외 캠퍼스 설립까지 공동 추진해 글로벌 대학까지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으로 이후 완전 통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도 세웠습니다. 대학을 오가는 셔틀버스 운행을 전제로 학회와 동아리 활동,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공 분야에서는 교수들 간의 어떤 교류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또 교과목을 학점을 공동 인정하는 이제 그런 방향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 대학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두 대학의 이번 발표가 학력 인구 감소의 위기를 돌파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